저 초승이에요. 저는. 아, 그렇네. 아, 정말. 난 좀 울 것 같네. 울지 마. 네, 허니가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았는데 맞아.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. 진짜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울컥하는 게 언니들이 다 응원해주고 맨날 걱정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해주고 그게 너무 따뜻해서 그냥 따뜻한데 우리가 다 같이 또 열심히 해서 이겨서 또 기분도 좋고 네, 아무튼 저는 언니들 다 너무 좋고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나도 언니 좋아? 나 우리 감독님이랑 코치는 너무 좋고 형님 오빠도 너무 좋고 그래요 쟤 다 좋아 우리도 다 너 좋아해 아, 허재의 고백 도영이는 오늘 좀 부상 때문에 못 졌었던 좀 죄송해요 왜냐면 다 아픈데 언니가 물병에 이름도 써줬어. 너 진짜 좀 전에 웃었잖아. 지금 되게 사이키폈어. 나는 다들 몸이 다들 몸이 너무 안 좋은데. 나만 유나 떠는 거 처음 있을까봐. 그리고 제가 쟤뭐 하는 거야? 형이 있는데 너무 눈치가 많아. 쟤 지금 뭐 하는 게? 너무 목이 말랐는데 참았던 거 같아. 왜냐면 내가 제작비인데 내가 조금도 멀었을 정도 미안해가지고 물도 안 먹고 내가 처음 한 모금 땄는데 현지 코치님이 너 물 먹어? 아이씨 진짜 불가피하네. 아 열받네. 어차피 뛰어도 못 뛰는 거. 아이씨 뛰고 욕먹나 안 뛰고 욕먹나. 물이 빡 쓸어있는데. 도현이는 물 먹는 거야? 참았다 지금 먹는 거예요. 너무해. 전영아. 아 근데 여기 뒤에서 보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들. 이 멋있는 사람들 내가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 오늘 뭐 부상 때문이니까. 근데 순간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아 이런 모습을 보는 보름 양은 무슨 생각을 할까? 미안해. 우리가 한이 많아. 미안해. 제가 처음 국가대표가 됐을 때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. 정말 원하던 거를 잃었을 때. 그렇게 네. 비유해 주신다고요? 그렇게 비유를 해 주시다니. 와, 정말 천사야. 진짜 귀한 분이에요. 귀한 분.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. 준비하는 거 너무 배우고 싶었어. 근데 그 낮은 자세로 계속 압박하면서 이걸 하는 거를 우리가 진짜 수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. 압박 수비가 뭔지를 좀 보여줬고 거기에 우리가 진짜 국대 그 품격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편승해서 더 에너지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